그냥 남은 걸로 본버드나 다 때려박아 봅시다. 마지막 30분인가 이제? 하나짜리로 올라갔지? 역시 여기 있네. 이거 못 먹어도 레전드 띄워야 되는데? 20분밖에 안 남았는데. 급한 대로 이거 내 거 써야 되겠다. 아, 내 거 쓰기 싫은데. 아, 좋아. 가격이 뭐 똑같으니까 그냥 사는 게 나은 것 같다, 그치? 레큐가 여기 많이 들어가네. 근데 AD가 너무 개이득이어가지고. 얼마 남았죠, 시간? 20분? 10분이면은 뭐 옵션만 띄우기만 하면 되니까. 설마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, 이 레전드리가? 아, 진짜 안 올라가나? 이제 올라가야 될거 같은데? 야, 아니 두 밴드에 에디에서 내가 고점 먹었으면 이해라도 하지. 위점은 좀 그렇지 않나? 아니 위점에서 고점 먹는 건 아니지. 이건 아니다 진짜로. 에이, 이건 아니지. 아, 윗점에서 오바지. 진짜 오바지. 아니 개 오바지. 이건 아니다 진짜로. 에이, 이건 아니다 진짜로. 아, 개궁금하다. 까보고 싶다. 30, 30, 30 나오면 어떡하냐? 써야겠지요? 샷? 아, 안 되겠지. 까비, 까비. 옵션을 안 볼 수가 없었어. 야, 시간 없다. 아, 진짜 개오바네. 여기서 돈이 다 들어가네? 야, 12개 사면 어떡하냐?
이따 청약 처리하면 되니까. 야, 뭐 여기서 돈이 다 날라가는 게 말이 되나? 에디가 개깜짝 놀랐는데 위에서 망했네. 레전드네. 얘로 좀 정화를 시켜봐. 시간이 없어. 왜 갑자기 시간이 촉박해지지? 아니, 근데 이걸 못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와, 에디 레전드 개잘 갔는데. 진짜 레전드였는데. 이게 레전드를 지금. 진짜 개조작이네. 와, 이걸 안 올라간다고 죽어도. 아니, 여기 50만 원이 들어가겠는데? 와, 진짜, 말도 안 된다. 아니, 너 샀는데 왜또 샀냐? 또 샀네? 와, 말도 안 돼. 개조작. 난 이해가 안 된다. 이게 왜 레전을 내야 아직도 안 갔는지. 이해가 안 되네. 제접 한번 할까? 아직 쿨안 지났는데. 제접을 안 해서 그러다. 미라클 큐브 타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. 아, 아직 큐브 타임인데? 맞는데? 야, 진짜 안 돌아가? 말도 안 되지, 이거. 주작이지. 야. 할거 없으님 구독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거 주작이지. 야. 말도 안 되지. 아니, 블랙 큐브에 40만 원이 들어가네. 야. 아까워서 띄우는 거지, 뭐, 억지로 사실. 와, 개 레전드다. 드디어 뽑았다, 와. 14세트. 14세트 플러스. 14세트 플러스. 한 개짜리 5억에 샀어. 아, 씨. 14세트. 14세트면 28만 원인가요? 아니, 결과적으로는 사실 괜찮긴 하거든? 14세트. 15, 16, 17개. 20세트. 결과적으로는 손해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? 아, 근데 기분이가 좀. 저 때문에. 기분이 좀 그러네. 그래도 요게 한 10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? 결과적으로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. 기분이가 좀 그렇지. 기분이가. 와, 에디스 개잘 갔는데. 여기서 망칠 줄 몰랐네. 남은 거 큐브 다 던져보자. 어차피 큐브 지금 쓸데없거든. 에디 030% 나오면 어떡하냐? 그러면서 맨날 돌려고 개손해를 봤지, 맨날. 개손해를 봤지. 아, 옵션 진짜 띄우고 싶다, 지금. 하지만, 미래를 위해서 참는다. 있는 것만 그냥 다 던져봅시다.
켜졌. 킵. 이렇게 내비둡시다 일단. 손해는 아닌데. 아 근데 블랙 큐브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먹어가지고 기본이가 좀 그렇고 찝찝하네. 오케이 킵. 탈벨 작을 좀만 해주자. 자기 너무 별로네. 와, 잘 오른 것 같은데. 아닌가? 이거 몇 올랐나요? 88이었나요? 아, 87이었나요? 공사의 힘사? 덱스도 올랐고. 아, 쓰자. 오케이, 됐어. 됐어.